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비 선수가 오늘도 어제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할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어제뿐 아니라 일단 서바이벌에서도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준 스롱피아비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지도자 지금 뒷공간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초구 공격 성공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첫 번째 공격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피아비 선수는 서바이벌 모두 조 1위로 통과했고요. 그리고 김수현 선수와의 16강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지난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TS 샴푸 LPBA 챔피언십 2020에는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의 우승자는 바로 김세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배치가 빗겨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뱅크샷을 할 때 찍을 부위가 만만치가 않아요. 대전 뱅크샷으로 잘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각도가. 타임아웃 이후에 일단 빨간 공 쪽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죠. 자, 두껍게 해서 키스는 뺐지만 각도가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뱅크샷보다는 비껴치기를 선택한 스롱피아비 선수였었군요. 초구 공격 성공하면서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김세현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군요. 김세현 선수는 당찬 배짱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배치 선택도 대전보다 장잔 당장으로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더블 쿠션 형태에 지금 내려가지 못했어요. 김세현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네, 복합 횡단이라고 불리는 지금 안쪽으로 더블 쿠션을 내린 거였는데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네. 1995년생 김세현 선수 지난 시즌에 우승했을 때의 어떤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임정숙 선수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잘 내려놨는데 너무 길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난 첫 대회에서 정말 강자들, LPBA 강자들을 계속 꺾고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4강에서는 김세현, 그리고 결승에서는 김가영 선수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아서 튕겨져 나오는군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려운 공 공략을 해봤던 김세현 선수. 그리고 피아비 선수에게도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각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배치예요. 길게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버스 공격으로 보냈어요. 야, 벗어납니다. 네. 지금 양 선수에게 찬스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려운 공이 초반에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도 옆돌리기를 충분히 구사할 만한 배치입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는데요. 막히네요. 네. 지금처럼
일적부에게 타격감을 강하게 주면 일적부가 빠르게 덮쳐옵니다. 강한 타격으로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키스 나오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 원뱅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들어가 줘야겠죠. 자, 회전이 백샷. 아, 안 들어갑니다. 모자라요. 아깝게 빗나가는 스트롱 피아비 뱅크샷. 속도가 조금 더 부드럽고 느렸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께는 잘 맞췄거든요. 두께는 괜찮았는데 분리가 좀 많이 됐어요. 네. 아깝게 빗나가는 걸어치기 피아비 선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김세현 선수가 바로 디펜딩 챔피언 됐을 때 그때 그 스피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게 쳤잖아요. 맞습니다. 옆 돌리기. 자, 각도 잘 줄여놨어요. 일단은 살짝 풀려주면 됩니다. 튕겨져 나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아, 지금 공은 잘 쳤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내공의 각도를 줄여줬어요. 길어져 버릴 수 있는 각도를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선택 좋았습니다. 첫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한번 불붙으면 정말 말릴 수 없죠. 그렇죠. 대단한 득점력을 발휘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정확한 길로 갑니다. 연속 득점. 그때보다는 확실히 차분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실하게 김세현 선수가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덜 끌리면서 득점. 김세현 선수는 연속 2득점. 피아비 선수에게 회전력을 조금만 이용해 주면은 충분히 투뱅크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투뱅크를 겨냥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이게 또 이렇게 키스가 나서 공이 퍼지네요. 네. 자, 초반에 이런 공들이 몇 개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 안 풀리게 되거든요, 경기가. 어깨 맞으면서 키스가 있었고 키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너무 맞습니다. 퍼져나갔네요. 그렇죠. 자, 지금은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앞쪽으로 빼고 가야 되거든요. 저 사이 공간으로 아니면 아예 얇게 치기에는 조금 각도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예 얇게 치는 것 같습니다. 키스를 빼기가 쉽지 않았어요. 키스의 위험이 있었던 공격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면서 김세현 선수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 있군요. 두 선수들. 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도 피아비 선수에게 한 번의 찬스가 왔습니다. 뒤돌려치기보다는 쓰리뱅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쓰리뱅크. 많이들 알고 계시는 5&up 시스템 상으로 25각 정도. 좀 긴데요. 네, 길게 빠져나가네요. 세 번 연속 뱅크샷을 노려봤습니다만 네.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군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각도가 25각보다 조금 길게였는데 지금은 거의 30각도에 가깝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초반에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한두 코트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당구거든요. 자, 여기서 득점 이닝이 좀 나와야 됩니다. 대전 부드럽게 보내야 돼요. 일단은 얇은 두께에서 부드럽게 1점골 내려야 됩니다. 좋아요. 김세현 선수의 대회전 짧게 진행되면서 방향 좋습니다. 1점 득점 성공. 네, 좋습니다. 대회전 방향이 무척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한 점 더 보태면서 3대1로 앞서 나가는 김세현. 아, 다음 배치도 상당히 어렵네요. 빨간 공으로 칠 만한 공이 전혀 없는데 어렵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비를 고려한 채 네, 공을 보내놨어요. 피아비 선수의 공은 흰 공 레일에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목적구들은 멀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리버스 공격입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네. 피아비 선수는 초고 공격 이후에 추가 득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세현 선수가 피아비 선수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원래 김세현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초반 아주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군요. 네. 지금 배치는 김세현 선수의 리버스 공격일 것 같습니다. 약간 더블 쿠션 형태의 공격이죠. 아, 좋아요.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득점됩니다. 네. 상대를 견제하면서 본인의 득점은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 그렇죠. 견제만 한다고 당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알뜰한 당구를 보여주고 있군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3뱅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돌리기도 괜찮습니다. 두께를 너무 얇게 안 써도 되고요. 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두께를 네. 많이 안, 얇게 안 써도 된다고 표현했던 게 저 상황에서 당점을 낮추지 못하거든요. 당점을 낮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께를 너무 얇게 쓰는 것보다는 두께를 좀 쓰는 게 좋아요. 한 점 보태면서 점수는 4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피아비 선수가 1세트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큐거리가 워낙 어려워서 익스텐션을 사용했는데도 어려워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 내립니다. 더블 쿠션이 되지 않아요. 네. 긴 무득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이닝 동안 득점이 없는 스롱피아비. 지금 배치도 비켜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왼손이에요. 회전력을 잘 사용해줘야 됩니다. 아, 키스가 나오는 김세현. 네. 지금 벌써 9이닝째예요. 9이닝째 지금 피아비 선수가 1점 득점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김세현 선수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군요. 한번 뚫리면 또 달라지겠죠? 좀 잘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전이 각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 이거 행운의 득점이 잘하면 네. 한 번 더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 지금 배치 같은 경우는
살짝의 행운성이 강하죠. 더블 쿠션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직접 노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회전력을 아예 줄이고 간 걸 봐서는. 김세현 선수 비껴치기. 네, 좋아요. 좋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군요. 5대1로 앞서 나가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시즌 첫 개막전에서 경기를 해봤으니까요. 아마 스트롱 페아비 선수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걸 김세현 선수가 오늘 작전을 아주 잘 세워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어, 저 원뱅크인가요? 와, 원뱅크로 갔어요. 뱅크샷으로 다가갑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옆 돌리기가 키스가 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키스를 배제할 수 있는 원뱅크로 갔어요. 그리고 또 잘 튕겨줬습니다. 각도를 좀 형성해줘야 되는데 잘 맞췄죠.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점수 차이를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스롱 페아비 선수에 비해서 김세현 선수는 경기 운영을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차곡차곡. 표정이 차분해요. 일단은 자, 지금 밀어치기 형태로 보내려고 했는데 좀 두께가 얇게 맞았죠. 네. 석점 보태면서 7대1을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뱅크샷을 보여준 김세현. 이번 공격은 많이 벗어나면서 스트롱 페아비 선수 준비합니다. 자, 김세현 선수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적구가 코너에 완벽하게 붙어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격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뒤돌리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피아비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길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참 오래간만에 득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 초구에서 공격하고 지금 10이닝에서 점수가 나왔거든요. 네. 이 와중에도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피아비 선수의 당구 수준은 대단합니다. 되돌리기 키스. 여기서 키스가 연속 득점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두께 미스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김세현 선수는 종단 형태의 더블 쿠션 뱅크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센터 쪽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더블 쿠션 뱅크샷. 아, 멋집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 김세현 선수 이번 대회 때 정말 안정적인 뱅크샷 속도인데요. 아, 이건 뭐 어마어마한 뱅크샷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 멋진 뱅크샷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9대2. 1세트 김세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더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투쿠션으로 맞고 마는 김세현 선수. 옆 돌리기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1세트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롱 피아비. 자, 지금도 뱅크샷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회전력을 조절한 뒤돌려치기를 가는데 지금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죠. 상당히 민감해요. 네. 뱅크샷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만 각도가 쉽지 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을 했군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비를 고려한 플레이였는데 두께감을 너무 두껍지 않게 맞추면 되돌아오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공들은 아예 처음부터 얇게 노리고 치는 게 좋아요.
절반 두께 정도 선상으로, 그렇죠, 얇은 두께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고, 지금 이제 각도 형성이 안 된 거는 전달이 좀 덜 된 것 뿐인 거고요. 그래도 경기 운영을 워낙 잘해주고 있는 1세트의 김세현 선수입니다. 네. 두께가 조금은 얇았네요. 그래도 자 대전 각도 스트롱 피아비 대패전 네 성공합니다. 이전에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잘 쳤습니다. 얍돌리기 대패전으로 한 점 추가하는 스트롱 피아비. 키스가 있을 뻔했기 때문에 순간 움찔했었던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지금 노란 공을 일적으로 했죠. 세워치기 갑니다. 세워치기는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네. 얘기예요. 김세현 선수를 또 견제하는 스트롱 피아비.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바로 전 이닝보다는 되도록이야 쉽게 섰거든요. 자 이거 잘 돌아옵니다. 행운의 득점이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같이 보고 칠 수 있는 공이에요. 잘 쳤어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공이었고 지금 김세현 선수 회전력도 조금 빼고 들어갔거든요. 아, 참 절묘하게 잘 들어갑니다. 네. 1세트. 10대 3으로 김세현 선수 세트 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회전력을 잘 살려줬고요. 되돌리기. 아,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1세트 11대 3으로 김세현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경기 운영을 참 알차게 했네요. 네. 아, 마지막 되돌아오기는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확률을 넓히기 위해서 양쪽 길을 같이 보고 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행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잘 쳤습니다. 1세트에서 김세현 선수가 공수 양면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